예, 안녕하십니까. 팬더매니아입니다. 자, 이번 프레이즈 탐험기는, 진짜 희대의 명곡이죠. 신해철님이 작곡하신, 그대에게라는 곡의 기타 솔로입니다. 자, 이 곡은, 인트로만 딱 들었을 때, 조용필님이,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을 거라고, 딱, 이제, 예감을 했다 그러죠. 그 정도로 명곡입니다. 자, 이 곡은 굉장히 빠른데요.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일 뒤에 좀 느린 반주랑 원곡 반주를 각각 실어 놓을 테니까 부디 연습하셔 가지고 다음에 뭐 한번 써보고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곡은 보통 보면 그 연주의 편의성 때문에 C키로 편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곡은 B키입니다. B키. B키라서 저는 원곡 그대로 카피를 해서 악보를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D계 이제 이게 그 피킹 하모닉스가 많이 나옵니다. 많이 나오고 사실 이렇게 디스토션이 많이 걸려 있는 톤에서 뭔가 강세를 주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디스토션 소리, 아니 디그 뭐라 한다. 피킹 하모닉스들을 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. 자, 그래서 언제 어디에 피킹 하모닉스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알아서 넣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넣고 싶은데 넣으면 됩니다. 자, 처음에는 악보대로 그래도 이제 첫 음이니까 이거는 강렬하게 빡 피킹 하모닉스를 넣어주는 게 좋죠. 자, 그다음 약간 반뮤트. 자, 그다음에 하는 밴딩.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바로 4번 프렛으로 풀링. 자,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에 6프렛을 한번더 치고 비브라토를 합니다. 여기도 이제 피킹 하모닉스 넣으셔도 돼요, 이렇게.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, 악보대로. 자, 여기까지는 듣고 악보대로 치시면 됩니다. 그래도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. 첫 부분. 됐죠. 자,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, 그잘 들어보면 태핑인 것 같죠. 그죠? 태핑인 것 같고, 사연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육연음이 아닐까. 그래서 최대한 뭐 근접하게 그렇게 악보를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탭 적혀 있는 6연음 부분이 첫 번째 9, 11, 14, 16돼 있는 부분. 자, 이 부분은 하나만 적어 놨지만 네 번을 반복합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첫 번째만 피킹을 하고 그 다음은 피킹을 하지 않습니다. 네 번이 다 반복될 때까지요. 자, 피킹 칩니다. 이렇게 해머링, 해머링, 탭. 풀링, 풀링, 여기까지 6연음. 이렇게 되겠죠. 자, 요거는 이제 팁이 좀 뭐냐면, 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, 그냥 이게 세게 누르고 나서요. 누르고 나서, 그냥 떼는 게 아니고 밑으로 줄을 끌어내야 됩니다. 이렇게 보세요. 누르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그냥 떼면 소리가 안 나죠. 보세요. 떼면 소리가 작죠. 그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요쪽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떼는 게 아니고 밑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. 요것도 마찬가지.
아무튼 이렇게 이 탭을 하고 풀링으로 이어질 때는 비트로 이렇게 줄을 끊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거를 네 번 반복하시고, 자, 그 다음은 악보대로. 그 다음, 하는 밤밴딩이 나옵니다. 됐죠?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됐죠? 자, 그 다음 부분. 그 다음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잘 외우시기만 외우면 됩니다. 자, 이번 줄 쉽고. 그 다음에 악보대로. 이게 여기에 그 3번 줄 18 프렛에 밴딩이 두 번 들어갑니다. 이거는 뭐 그냥 악보대로만 치시면 돼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해머링 런으로 시작합니다. 뭐 쉬워요. 이게 이제 요 기본 펜타토닉 쉐입이죠, 그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3번 줄 18 프렛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밴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, 다시 아시겠죠? 이 해머링 런 끝나는 마지막 3번 줄 18 프렛에서 바로 밴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 최고 높은 음이죠. 아주 세게. 저기 제가 악보에는 이렇게 놨는데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, 그냥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2번 줄 19프렛 밴딩하기 전에 1번 줄 18프렛 음은 빼셔도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악보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 김상님은 이 특유의 비브라토를 엄청 강하게 걸으세요. 강하게 걸고 매 끄듬마다 무조건 비브라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좀 김상님 스타일이죠. 자, 그럼 빠이.